몇 번이나 자기를 버린 널 엄마 랍시고 지키며 죽어갔다고. 도대체 넌 왜 그렇게 다미가 미웠니? 왜? 그 아인 그 남자를 미친 듯이 닮았으니까. 사람을 믿는 것도 착해 빠진 것도 하다못해 물고기 좋아하는 것까지 다미를 볼 때마다 그 남자가 생각나 미칠 것 같았어. 그걸 변명이라고 해? 변명이라도 상관없어. 난 너무도 성공하고 싶었어. 보란 듯이 잘 살아보고 싶었어. 내가 어떻게 써야 돼? 태어나 단 한 번도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내가 어떻게 써야 돼? 박난영과 노팽이를 봐. 친자식이 아닌데도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보라고. 그들과 넌 천지 차이였어. 다미도 한나도 사랑받아 마땅한 귀한 존재야. 그런 아이를 왜 죽게 만들어? 금라이 넌 살인자야. 니타를 죽인 살인자. 이게 원망할 자격도 없어. 넌 사람도 아니야. 괴물이야. 살 가치도 없어. 죽어 죽어. 차라리 죽어버려 금라이. 죽어 금라이. 넌 사람도 아니야. 괴물이야. 사람도